네, 플랜트 주목하고 계신데요. 또 주목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네. 요새 뭐 안 올라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요. 그렇죠. 원자재 네. 가격들이요. 유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유가가 이제 70불 선에서 왔다 갔다 네.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네, 어쨌든 이 새로운 유전을 개발을 하거나 시추를 하는 그런 행동들은 최소한 유가가 70불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채산성이 맞다라고 그렇죠. 보고 있고요. 네.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유가가 어느덧 70불 선까지는 올라왔다라는 네. 게 우리가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결국 이렇다라는 건 중동 지역의 경기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좀 발주가 지연되거나 수포로 돌아갔었던 이런 수주 소식들이 이 중동 쪽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각국이 역시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또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 플랜트 관련 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는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. 차선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뭐 유가 급등하면 한국가스공사나 S-OIL도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플랜트 관련 주로서는 사실 두산중공업 굉장히 급등했었죠. 네, 맞습니다. 섹터 흐름 좀 볼까요?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. 5월 들어서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 상황이에요. 만 원선 부근에서부터 3만 원선까지 300%에 가까운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두산중공업의 업에서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고 나서 플랜트 관련 쪽 그리고 원전 관련 주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잠깐 살펴보면 기자재 관련 주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태광 같은 경우에도 5월에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는 그런 마지막 부근 정도에 와 있죠. 네네. 그리고 성광밴드도 제가 포트폴리오 아직 안 뺐어요. 네. 네, 성광밴드도 비슷해요. 만약에 여기서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이중 바닥 형성을 해서 올라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플랜트 원래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자재 관련 주들까지 좋은 가격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. 것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종목과 함께 그 종목의 좀 매매 전략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.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. 또 플랜트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해외 수주가 올해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. 사우디의 줄루프 프로젝트가 원래는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유가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7월에 입찰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. 최근에 또 건설용 3D 프린팅 로봇이 로봇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. 가격적으로는요. 2600원에서 21,500원 선 밴드 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. 지금 현재 21,400원이니까 매수 밴드 안에 들어와 있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,500원 계속해서 지지가 나타났었던 가격선으로 제시 도와드리면서 목표가는 현재 가격선에서 30%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27,000원 선으로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